벌써 5월입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리는 영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국어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우리 국어의 요즘의 관건은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법들을 소개할 것이고, 제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지 그 방법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간을 지배하라 라는 것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지배하라. 자, 간단하게 다시 요걸 소개한다면 지금 국어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걸로 본다면은 문학과 독서 영역이 한 문제씩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는 11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4문제 정도가 줄어든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문학하고 비문학들이 특히 독서 영역이 두 문제가 더 느는 바람에 지문들이 더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학도 두 문제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네 개의 작품이 나오고 비문학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길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화법 작문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문학과 비문학에서 늘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시간의 압박을 더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내가 시간 내에 이거를 읽어내고 끝까지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후에 한 달여 동안 이 방법을 써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실전에 가서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건데, 현대시 고전시가라는 시간 문학을 먼저 푼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그 작품보다는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은 이 작품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보기랑 선택지를 가지고 작품의 핵심 부분만 가서 풀면 시간도 줄어들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이 작품을 해석하느라 묻지도 않은 시행을, 묻지도 않은 단어들을 푸느라 끙끙대고 있을 때 먼저 보기를 통해서 당연히 핵심이 뭐라는 걸 잡아낸다면 마음의 위안도 되고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갈수 있기 때문에 시간 문학을 제일 먼저 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문도 마찬가지로 문학이기 때문에 줄거리라든가 보기를 보면 이 사건들의 핵심, 갈등의 원인, 인물의 종류를 다볼수 있기 때문에 독해, 산문 지문으로 독해하러 가더라도 그 보기 줄거리, 보기에 나온 선택지를 가지고 읽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먼저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각각 몇 분씩 풀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자, 화법 작문이나 언어 매체 선택하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 3개의 지문 중에서 쉬운 독해 지문, 뭐, 입문이 제일 쉬우면 입문, 쉬운 거 하고 어려운 독서로 가라는 거죠. 이게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인 이유는, 자, 시가 산문이라는 문학은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기준을 잡으면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쉬운 독서를 먼저 하면 어려운 걸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가, 어려운 걸 먼저 한다면 나머지 이런 문제를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그리고 한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래도 한 문제를 통째로 날려도 우리가 1등급 또는 2등급 최상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아, 저는 독서가 훨씬 쉬운데요? 그러면 독서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매년
오답률 1, 2, 3, 4, 5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독서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독서는 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독서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학을 먼저 푸는 습관을 좀 더 들여놓으면 좀 더 시간을 지배하는 데 좋을 거라 봅니다. 영역별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라. 이건 또 뭐냐면요. 자, 보면 문학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거예요. 보기 문제가 3번이든 4번이든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보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가라면 가 부분만 특정 단락을 물었으면 그 부분만 가고, 특정 문장을 물었으면 그 앞뒤 문장까지 가고, 그러니까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학은. 그런 다음에 제일 나중에 감상의 적절성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기라든가 특정 단락 문제를 풀고 감상 적절성이라는 문제는 보기랑 특정 단락 문장을 통해서 이 시, 이 소설의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감상의 적절성 같은 것도 선택지 1, 2, 3, 4, 5번을 보면 틀리고 맞고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읽기 위해서 작품 전체로 가겠지만 우리는 벌써 이미 가더라도 여기에서 핵심을 잡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문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상의 특징, 역시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은 이해, 독해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킨다면 문학에서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왜? 논리상으로 앞에 이 두 문제들이 힌트가 되고 부분만 봐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요. 자, 독서 영역 문제 푸는 방법은 지문이 중요한데 지문 독해를 쭉 해오면서 특정 단락 A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 독해 끝나면 바로 가서 문제 풀고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한 단락 안에 기억하고 물었는데 그 단락의 독해가 끝나면 바로 가서 기억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문 독해가 다 끝나고 나면 문제가 3분의 2가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단락을 끝났으면 특정 단락을 물었으면 답은 그 안에 있겠죠. 그러면 그 특정 단락이라는 독해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을 때 바로 가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정확성도 높아지고 시간도 줄이겠죠. 근데 A를 그냥 지나갔어. 특정 단락을. 그런데 문제 풀려고 봤더니 완벽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죠. 그럼 가서 또 읽고 있겠죠. 그럼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위해서 독서는 지문을 독해함과 동시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그 논리들을, 비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화법 작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법 작문도 뭐 여러분들 쉬워서 잘 풀 수 있겠지만 더 빨리 푸는 방법이, 화법 작문은 독서 좀 전에 푸는 순서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 여기죠.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역시 화법 작문도 이게 대화든 연설문이든 읽다 보면 특정 단락 A 더 많죠? 기억 니은 더 많죠? 그러면 특정 단락 독해 끝나면 바로 가고, 기억 그 문장 앞뒤까지 봤으면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서 동시에 와야 되는 게 화작입니다. 문법은 뭐 특별히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만약에 내가 지금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지문 한 개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우리가 모든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에 오히려 지배를 당해서 대충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푼 문제조차도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3등급 이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아마 지문을 끝까지 못 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지금 지문 하나를 버린다면 긴 지문이 15분짜리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15분을 번 거잖아요. 그럼 이 15분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읽는다면 한 지문은 날렸지만 역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과감히 하나 정도 버린다고 정말 생각하는 것.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등급 이하인데 2등급 맞는 방법? 버리고 꼼꼼히 풀어서 맞춰서 그 점수를 확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으려다가
3등급도 아닌 4등급, 5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는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리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는 N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한 지문 중도는 버린다. 근데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만 딱 봤더니 특정 단락이면 특정 단락만 가고, 특정한 문장이면 특정 문장만 가고, 또 보기가 있으면 보기나 선택지를 비교해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100% 안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풀어도 절반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버린다는 전략이 여러분들 굉장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영역별로 일단 시간 지배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문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와 선택지를 작품보다도 더 시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와 선택지를 더 꼼꼼히 보면, 여러분들 아직 문학을 보기와 선택지를 보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한다면 문학이라는 건 감상할 수가 없어요.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감상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내 멋대로 하는 거지만 이건 문학이지만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어야 되는 객관적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때 객관적 기준은 보기랑 선택지에 있는 거예요. 선택지에서도 4개는 맞다고 했으니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가 보이고, 그 보기와 선택지에서 잡은 핵심 기준을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핵심 기준 하에서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와 선택지를 작품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오히려 지문 갔을 때 이미 이 작품이 뭔지 알고 필요한 부분만 가기 때문에 시간이 팍팍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작품을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되고 시간은 가고, 문제 갔더니 또 모르겠고 내가 해석한 내용은 없고, 그럼 우왕좌왕하면서 문학이 35분 40분이 되는 거예요. 문학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풀면 20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거라는 거고, 이쪽에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독서는 반대입니다. 독서는 지문 읽기에 80%의 시간을 배정하고 문제와 선택지는 20% 정도 배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반대로 잘 보세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속성은 어떤 특정 단어들이 내용을 함축, 숨기고 있어요. 몰라요, 그 내용을. 새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새가 자유되고 물질도 되고 뭐 다 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비문학은 반대로 지문이 다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문을 토대로 보기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비문학에서 문제를 틀리는 거는 지문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핵심을 찾아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은 대충 읽고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왔더니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은 천천히, 뒤에 제가 비법을 여기 설명하지만 서론에서 기준을 잡고, 서론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 서론에서 말한 기준에 맞는 문장들을 선별해 가면서 읽어가지만 강약강약, 아 이건 서론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서론에서 범위가 이거였으니 이 문장이 핵심이네, 아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문장 이거네 라는 거로 선별하면서 예측하면서 읽어야 굉장히 빨라지고, 선별 예측한 것이 선택지에 다 올라옵니다. 선택지는 아무거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론이라는 매 단락의 첫 문장이라는 기준에 맞는 그 해당하는 핵심 단어나 문장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지문에 공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에. 자, 이제는 영역별 시간 분배법. 이건 제 그냥 자의적으로 말한 건데,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아 요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학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25분 정도, 뭐 20분 하면 되고 2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독서는 35분에서 40분 정도. 이게 만약에 20분이면 여기가 40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25분이면 35분이 되는 거죠. 뭐 엄매는 10분에서 15분 정도죠. 그래서 제가 제일 베스트로 보는 건 20분, 40분, 10분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게 8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을 20분 안에 끝낼 수만 있다면 독서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요거는 쉽게 10문제로 줄었으니까 11문제로 줄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느냐가 수능에서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기랑 선택지를 봄으로써 문학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시간 배분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실전 시간을 재고 실제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런 시간 배분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제 푸는 순서들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약 두 번 정도 실전 연습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 배분 활용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비슷한 건데 내가 3등급 이하라면 한 지문을 버린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되고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너무 어려워. 문학 먼저 풀려고 해서 문학을 봤더니 어려워. 그럼 빨리 넘어가세요. 자, 잘 풀어왔는데 비문학 지문 자신 있는 지문인데 먼저 풀었는데 어려워. 그럼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어려운 지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 지문이 어렵다는 건 나머지는 쉽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을 버리고 쉬운 거를 맞춰야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넘어갈 때 야 친구들은 이거 끝까지 풀려고 붙들고 있을 거야. 나머지 뒤에 더 쉬운 게 있는지도 모르고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 확보할 수 있고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냐면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 결국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풀 수 있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이건 방법론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한번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2탄 설명해 드릴게요.